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언어로 보고 싶다면 설정 자동자막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손등을 보면 피부 나이를 아는 방법과 노화를 늦추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얼굴에 잡티가 많고 친구보다 더 늙어 보이며 빨리 노화되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정숙자님의 피부 나이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과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질문자 정숙자님은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보다 얼굴 피부가 폭삭 늙어 보여 걱정이라고 합니다. 얼굴 피부가 빨리 노화되면서 검버섯, 기미, 주근깨 등 잡티도 많아 관리하고 있지만 노화 진행이 빨라 고민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동안이 들 수도 있고 노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피부 신체 나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대한 생체 나이 의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노화 측정법을 통해 나의 피부 나이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손등 피부를 5초간 잡아당긴 뒤에 복구 시간을 체크하여 피부 나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신체에서 피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노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손등을 꼬집어 나의 피부 나이를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나의 손등을 위로 살짝 구부린 채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손등 피부를 5초 동안 잡아당깁니다. 그 뒤에 늘어난 손등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늘어진 피부의 복구 시간이 길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부 복구 시간이 1에서 2초로 짧게 원상 복구되면 나의 피부 나이가 20에서 30대입니다. 노년의 나이에 만약에 2에서 5초 나왔다면 40에서 50대의 피부이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복구 시간이 10초 이상이면 60대의 피부이며 아직은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피부 나이를 알았다면 그에 알맞은 피부 관리법에 따라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단 음식이 입에 맞는 노년에는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된 단 음식은 피부 탄력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단 음식을 섭취하면 당분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따라 이곳 저곳에 흘러다니면서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에 달라붙어 피부세포에 탄력을 잃게 하여 딱딱해지면서 노화됩니다. 따라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노화되고 있는 노년의 피부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세포와 단백질을 파괴하여 피부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피부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 C, E, 폴리페놀 등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며 석류, 귤, 아보카도,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서 수분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건조하여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세수하면 피부의 유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얼굴이 마르기 전에 스킨, 로션, 수분크림을 꼼꼼하게 발라 피부 보습에 더욱 신경을 써 수분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술이나 카페인, 담배는 몸속 수분을 빼앗아감으로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발라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며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두껍고 건조해지면서 빠르게 노화가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게 하여 기미, 주근깨 등 잡티를 생성하고 피부 탄력을 돕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 생기게 하는 주범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PA, SPF 지수가 높은 제품일수록 피부 보호 효과가 큽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시간을 준수하여 충분히 수면해야 합니다. 취침 시간은 되도록 밤 10시를 넘지 않아야 하며 새벽 2시까지는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어려워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피부 나이 알아보는 법과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나의 피부 나이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디오를 카톡이나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피부 노화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